네, 안녕하세요. 2021년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의 영어 4강 요지 출원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니폼, 제복이 사람을 만든다. 제복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발할게요. 첫 줄부터. When a young police officer puts on uniform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우리가 젊은 경찰관이 처음으로 유니폼을 입었을 때 put on 하나의 동사죠. It almost certainly feels strange and foreign.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라는 것이죠. 문장에 나와 있는 이 feel이란 동사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 예, 타동사와 자동사를 겸용하는 거죠. 이게 동사로 느끼다란 뜻인데 을룰이 궁금한 타동사인 동시에 뒤에 누가 나와 있냐면 형용사인 strange, 이상한이란 단어와 and foreign, 외국의이란 형용사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동사 앞에 있는 동사를 우리는 빈번하게 타동사로 쓰이지만 뒤에는 보어가 나와 있는 형태이니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를 자동사 그 다음 보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장 다시 돌아오시죠. Yet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react to that uniform range more or less in a predictable way.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유니폼에 상당히 다른 다소간의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교생 선생님이 와서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교생 선생님은 되게 떨려 하잖아요. 근데 이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생 선생님도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혹은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1년 차인데 우리는 1년 차인지 2년 차인지 3년 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 저 선생님이시구나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찰관이 바로 임관한 사람인지 아니면 10년 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은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하고 요상하게 느껴지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반응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Just as they do to a priest to a white-coated doctor인 것처럼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두 동사는 뭐뭐인 것처럼에 나와 있는 동사로 앞에 있는 react를 이렇게 대신받는 대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님들, 성직자나 하얀색 코트를 입은 즉 그 의사들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할 거라는 거죠. 아 저분은 수녀님이시구나, 저분은 스님이시구나, 저 사람은 의사이구나. 그럼 의사한테 우리가 하는 반응,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따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se reactions, 이런 반응들은 help to make the police officer feel a part of the uniform more comfortable with the roles that go with it.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make는 여기서는 사역동사죠. 그래서 feel이라는 동사를 목적격 보호로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잘라보면 경찰관을 만들다가 되죠. 그게 아니라 경찰관이 느끼게 만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make를 여기서는 사역동사로 쓰여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feel 하게 된 거니까 목적어가 목적어를 뒤에 있는 이하를 느끼게끔 만들어준다가 되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거 있죠. 파란색의 밑줄은요 여기 중간에다가 end 병렬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느끼냐면 첫 번째 유니폼의 일부라는 걸 느끼고 또한 그 역할에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명사고 뒤에 있는 건 형용사인데 어차피 feed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와 보어도 둘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문장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With the role that goes with it. 그거와 함께 가는 그런 역할, 그것이라고 하는 건 여기 유니폼이겠죠? 유니폼과 함께 가는 역할, 이런 것들도 편안하게 느끼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임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입 경찰관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경찰관 아저씨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내가 이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책무가 있어 라고 느껴져서 그 역할을 편안하게 느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This is the point of a uniform. 이것이 바로 유니폼의 지점, 제일 핵심적인 요점인 것이죠. They help people think themselves into a particular way of behaving and communicate clearly to other people what function that person is expected to perform. 이라고 적혀 있죠.
이 문장 구조가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보여서 이 문장을 빨간색 밑줄 병렬 구조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hat부터 출발하는 문장 이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 즉 유니폼이라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을 행동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행동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communicate, 이거는 커뮤니케이션하게 도와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맥락상 and 병렬의 communicate와 앞에 있는 help를 같이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clearly하게 다른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communicate는 기본으로 타동사죠. 무슨 말이냐면 누구누구에게 의사소통을 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인데 뒤에 나와 있는 clearly 부사와 to other people은 기본으로 부사처럼 쓰여진 거죠. 그러면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무엇인가? 그 뒤에 나와 있는 what function부터 출발하는 문장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목적어로 봐서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what er을 커뮤니케이션 해준다, 의사소통해준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what function 다음에는 문장 구조에 that person,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is expected 수동태로 to perform 어떤 일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가 인데 이 문장 구조로 봤을 때 that person이 문장의 주어, is expected to perform이 타동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목적어 얘가 의문사로 포함되기 때문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커뮤니케이션 해주냐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거라 기대되어지는지를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연결이 됐고요. 맨 마지막 문장까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구문으로 보았습니다. 네, 칠판에 있는 적어놓은 이 문장 구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다 되셨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Our dress 출발하시죠. 우리의 드레스와 겉모습은 일종의 제복으로 역할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건 좋게 생각하건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것이 유니폼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They are very powerful statement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하는 강력한 말이 되는데 about what to expect from us. What to 하게 되면 뭐뭐 해야 할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should가 생략된 것처럼 해석하면 what to expect.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게 될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 스포츠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교복을 입고 있는 사람, 혹은 청바지를 입고 있는 학생, 혹은 뭐 추리닝을 입고 있는 학생,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기대할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스튜어디스 갖다 물어보는 거죠. 물 좀 갖다 주세요. 저 이 비행기 아닌데요? 이게 웃긴 사람이에요. 당연히 거기 있으면 우리한테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스튜어디스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유사하게 their powerful statement to ourselves. 윗글에 나와 있었던 구조로 other people도 있지만 여기는 ourselves가 돼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equally 문장은 똑같은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거, 그리고 또 뭐하냐면 우리 자신에 관해서 기대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력한 statement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나갈 때 양복을 입는 사람하고 양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복을 입었을 때 여러분과 교복을 입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좀 다른 것처럼 비슷하다는 것이죠. Thus, 그러다 보니까 together with the way other people react to our appearance,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방식과 함께 powerfully shapes how we feel, think and behave 라고 나와 있죠. 동사는 shapes, 문장의 주어는 누가 봐도 확실한 this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일치를 이렇게 이루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에 반응하게 되는 방식과 더불어서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3번 지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정답은 5번 정도로 맞는 것 같고요. 내용 자체보다는 이 글이 갖고 있는 포인트를 좀 따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 한번 이 문제는 내용 자체는 평이한 내용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복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몸이 상대방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것이다. 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로 포인트는 뭐냐면 논리적인 나름의 글의 순서성, 문장 삽입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글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해봅시다. 처음에 경찰관을 예시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러한 반응이 바로 이 글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유니폼을 입는 목적이고 제일 요점이라고 하면서 이 문장을 복잡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 자체가 또 빈칸 같은 걸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처음에는 경찰관의 제복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과 겉모양도 남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가 나오면서 똑같이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디스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쭉 나오는 거니까 맨 앞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겉모습과 옷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글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단순하지만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려고 했다면 만만치 않게 또 풀 수 없는 힘든 문제로 낼 수 있는 거니까 3번 지문도 괜찮은 정도의 중간 난이도 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글의 요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지문 연속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미리미리 찾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었습니다.